반갑습니다. 일상 유튜버 이승인이에요. 오늘 영상은 근황 영상이라는 타이틀이긴 하지만 진한 변명이 섞여있는 영상이죠. 변명을 장황하게 하기 전에 일단 우리 친구들한테 미안하다 말부터 할게요. 영상을 업로드를 안 한 지 일주일이 넘었죠? 마지막 영상이 무지개 형광펜 만들기였으니까 그게 월요일날 업로드하지 않았었나? 일주일이 넘었죠? 정말 미안해요. 꾸준하게 업로드를 해야 되는데 막 매일매일 영상 엄청 활발하게 업로드하다가 갑자기 또 일주일 넘게 쭉 안 올려버리고 미안해요. 거기에 대한 변명거리를 근황을 얘기하듯이 은근 슬쩍 해볼게요. 일단 지금 여기 집은 서울이에요. 제가 서울을 왔어요. 오빠랑 같이 살고 있는 서울의 자취집으로 왔고 그거 올라온 게 지금 한 3주 못 됐죠? 그래서 그 서울에 올라와서 업로드 했었던 게 무지개 형광펜이었어요. 광양에서 미리 촬영을 해온 거를 서울에서 편집을 해서 올렸었죠. 네, 서울에 있으면서 다이아 페스티벌을 준비를 했었죠. 27, 28 토요일, 일요일간 다이아 페스티벌에 이제 참가를 했었어요. 토요일은 무대는 없었지만 홀을 돌아다니면서 구독자분들 만나서 사진도 찍고 그런 시간 가졌었죠. 근데 이게 만만하게 볼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또 예뻐 보인다고 이따만 삐딱구도 신고 막 돌아다녔더니 피로도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다가 그 다음날 일요일날 또 뷰티스테이지 첫 오프닝 무대를 10시에 해야 되는데 적어도 8시까지는 오라고 말씀을 담당자분이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러면은 나는 더 일찍 가야지, 7시 반까지 도착하게 해야지, 그러면은 머리하고 화장하고 여유롭게 하려면은 한 4시에 일어나야지 했는데 새벽 1시쯤인가 잠들어 버린 거예요. 잠이 안 와가지고 한 3시간 정도밖에 못 자고 아침에 막 준비하고 나가가지고 무대 준비하고 어떻게 무대 했는지 모르게 하고, 일요일은 토요일보다 더 많은 구독자분들, 팬분들이 모여주셔가지고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또 제가 그렇게 공식적으로 구독자분들을 만나는 자리가 처음이기도 했고 이런 기회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더라고요. 한 장이라도 더 사진 찍어드리고 싶고 손 잡아드리고 싶고 그랬고 쉴 새 없이 그 홀에서 팬분들을 만났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저녁에 또 피로가 엄청 많이 쌓였어요. 그 전날에 풀리지 못한 피로까지 얹혀졌고 근데 그 다음날 개강이 하고 또 학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월요일날. 근데 제가 다른 학년분들처럼 뭐 개강했다 학교 가자 이게 다가 아니라 좀 복잡해가지고 한 학기가 남았어요. 4학년 2학기 한 학기가 남은 건데 그 한 학기 남은 게 15학점이나 남았고 이걸 전공만으로 채워야 되는데 전공 개수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들을 수 있는 전공 개수가 없어. 졸업을 하고 싶어도 전공 숫자가 없어가지고 시간표를 짜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게 딱 5개였어요. 우리 학과 전공 중에서 모으고 모아가지고 어떻게 학교를 갔는데 와 막 덜컥 어떤 수업은 네가 들을 수 없는 수업이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교수님이 말씀해버리고 하니까 미쳐버리겠더라고요. 그래갖고 어제였죠? 화요일까지 걱정이 되게 심했어요. 어떻게 졸업해야 되는데, 제가 졸업작품 패스를 받았거든요. 딱 15학기 학점만 수료를 하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못하는 거예요. 나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전공 숫자가 줄어서 큰일이다 큰일이다 했는데 진짜 2년 휴학하고 돌아갔더니 전공이 더 없더라고요. 진짜 아 막막하더라고요. 답답하고 막막하고 속상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잘 해결이 됐어요. 어제 화요일날 잘 해결이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시간표는 화목금이 나왔는데 화요일은 수업이 한 개고 목요일 금요일은 아침부터 오후까지 풀로 수업이 있어요. 두 과목씩. 화요일 수업은 교수님과 어떻게 원만하게 얘기가 잘 돼가지고 다른 걸로 출석을 대체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교수님이 배려를 해주셨어요. 일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일주일에 이틀만 학교를 나가면 돼요. 목요일 금요일. 그래갖고 아마 이제 목요일 금요일에는 영상이 올라가진 않겠죠?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7, 8월에 활발하게 막 매일 영상 올렸었던 것처럼은 못 올리고 아마 2, 3일에 한 개씩 올리게 될 것 같아요.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될 것 같아요. 양해를 구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7, 8월에 막 여유롭게 올렸었던 것도 분명 나 복학하고 개강하면은 이렇게 못 올릴 것 같았고 더 막 엄청 올렸었거든요. 부지런하게 그랬었어요. 그것 때문에 섭섭해할 친구들이 있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변명을 해봤어요. 뭐 일이 잘 해결됐으면은 영상 편집해서 올릴 것이지 무슨 근황 영상 같은 재미 껍더더리 없는 걸 찍어서 올리냐라고 생각
하시는 분들은 미안해요. 근데 제가 이번 주까지는 쉴게요 라고 말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는 거예요. 이번 주 일요일까지는 제가 좀 푹 쉬고 싶어요. 수업 OT들도 다 참여해보고 아직 목요일 금요일 네 과목이나 OT가 남았어요. 그것도 해보고 이번 주말까지는 뭐 친구들 만나고 보고 약속도 나가고 좀 쉬었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영상을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근데 그렇다고 제가 영상을 안 찍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계속 꾸준히 영상을 찍어왔거든요. 좀 약간 예고식으로, 수포식으로 말씀드리자면 저 붙임머리 했죠? 이 붙임머리 영상도 올릴 거고 다이아 페스티벌 영상도 짤막하게 클립 영상처럼 올릴 거고 또 페스티벌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주셨던 선물, 편지 이런 거 개봉기 같은 것도 찍었어요. 전부 이미 다 찍어놨어요. 그런 것도 쭉쭉쭉쭉 올릴 테니까 기대해주세요. 뭐? 지금 근데 너무 누추한 모습으로 영상을 찍게 돼서 죄송스럽네요. 그래도 세수를 했습니다. 대단하지 않나요? 그래서 이번 주는 집에서 청소하고 학교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푹 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영상을 올리도록 할게요. 그냥 이 자리를 빌어서 별거 없는 영상이 될 거니까 말씀을 드리자면 다이아 페스티벌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귀한 경험이었어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을 거라 생각이 드니까 더 무리를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 기회가 앞으로 더 있겠죠? 제가 열심히 하게 되면은 더 그런 기회를 활발하게 제가 얻을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보통 날로 또 뵙도록 하죠. 다들 좋은 날 되세요. 안녕. 안녕.